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이! 안녕하세요, 조진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날이 점점 갈수록 너무 따뜻하고 화사해지네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 꽃들도 너무 많이 피고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꽃처럼 좀 꾸미고 와봤는데 아마 지금 꽃 그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게 꽃인지 제가 꽃인지 모르겠죠.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그 꽃 내가 나비지 나비가 나인지 뭐 그 호접지목 뭐 이런 거 배운 적은 있는데 예진 씨 누가 봐도 사람이네요. 네. 네. 아니 시작 전에 그 멘트 연습 많이 하셨으면 우리 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선배님. 아, 네. 아니, 항상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속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0년 5월 18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투옥을 감행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투입된 계엄군과 전남대 학생들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시위 군중에 대한 계엄군의 초기 과잉 진압은 시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폭발시켜 시위가 급속도로 확대됐는데요.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시위대는 시민군을 체계적으로 조직, 계엄군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로 무장한 계엄군이 총을 난사하며 광주 전역의 시위를 진압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내렸습니다. 아, 하지만 저때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98년으로 가볼까요? 우리들의 부자 언니 골프선수 박세리가 1998년 5월 18일 미국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손에 안았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기록해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리사 해크니와 도나 앤드루스를 3타 차로 제쳤는데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이자 대회 최저 타수로 우승을 거머쥔 미국 LPGA 챔피언십 역사의 획을 그은 우승이었습니다. 아, 박세리 선수는 정말 골프를 넘어서 우리 국민 전체의 희망이었죠. 네. 그 당시에 IMF 직후라서 힘들던 시기에 박세리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양말 벗는 장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또 감동적이고. 그러니까요. 이 박세리 선수는 1997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프로테스트를 1위로 통과한 지 7개월 만에 첫 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장식했는데요. 또 만 20세 7개월 20일 만에 정상에 올라 1997년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세운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1개월 3일 앞당겼습니다. 아, 제가 조금 아는데 당시 신인이 이 대회에서 매 라운드 선두를 달리면서 우승한 것은 1955년 대회 창설 이후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와, 대단한 역시. 선수죠. 아니 사실 지금 예능에서 너무 친근한 모습으로 또 예능을 또 종횡무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요 예능적인 모습으로 좀 가려질 때가 많은데 아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존경심이 네. 느껴지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모두 다 박세리 키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선수죠. 참 대단하네요. 당시 박세리는 19만 5천 달러의 우승 상금을 타 상금 랭킹 54위에서 7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후 박세리의 신들린 우승 행진이 계속됐고 눈부신 활약을 펼치다 2016년 2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01년으로 가볼까요?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는 뛰어난 예술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인정해 종묘제례와 함께 종묘제례악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하고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시대 역대 제왕의 제사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1964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종묘 제례악은 본래 세종 29년 궁중 폐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됐습니다. 아, 역시 우리의 세종대왕님. 이 훈민정음에 이어서 음악까지. 천재예요, 천재. 이번 주에 참 많이 등장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당시 조선은 해마다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라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종묘사직이라는 말은 곧 그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됐는데요. 특히 조선 왕실의 역대 임금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신 유교사당,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의식, 그러니까 곧 종묘제례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또 제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례에 장엄하면서도 절도 있는 음악과 함께 조상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을 추는 종묘제례악도 그만큼 중요했었겠죠? 종묘제례악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장중한 리듬과 곡조의 우아함이 단연 돋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종묘제례는 1462년 정형화된 형태를 갖춘 이래 500년 이상 보존되어 지금까지 매년 행해진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오래된 종합의례문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실제 이 발표 이후에 치러진 올림픽에 그 성전환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네, 맞아요. 외과 수술을 통해서 생식기를 뭐 비롯해서 해부학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성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성별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호르몬 요법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성전환 선수의 출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1974년에는 인도 라자스탄주 포카란의 지하 핵실험장에서 인도 최초의 핵실험이 이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기념일에 실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작전 이름도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핵실험과 석가모니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어요? 미소 짓는 부처. 아니, 뭐 이름만 들으면 핵실험이라고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이틀 뒤 장면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한 민주당 내각이 총사퇴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